예, 권사님. 예. 네, 뭐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이런 행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예. 늘 고향은 우리 가슴 한켠에 좀 이렇게 아리잖아요.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아, 그러시는구나. 늘 근데 이제 엄마의 늦은 신앙이 굉장히 저한테 귀감이 되고 또 도움이 예.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네. 늘 그래서 이제 애렸죠. 아. 애렸는데 이제 석담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듣게 되고 더 마음이 아팠죠. 아파서 제가 이제 어떤 도움을 좀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제가 좀 도움을 청하게 됐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석담교회 어르신들만 계시는 교회다. 조금 이제 지은 지도 좀 오래되고 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쉽게 이렇게 빠르게 된 아,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우리 저희 교회에서 여기 교회 주보를 한번 바꾸라고 하셔서 주보를 제가 이제 엄마 집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65년 이후 6월 20일이 창립일인 거예요. 근데 음력 제 생일하고 별 차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놀랬죠. 근데 내가 교회는 늘 생각을 하면서도 창립일이 언젠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고향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때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향 여기 교회가 석담에 사는 네네네 교회가 생일이더라 나랑 나이가 동갑이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한번 가자 가서 찬송이라도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후배가 어르신들이 교회가 언덕배기에 있다 보니까 예배 도중에 화장실을 가기도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대전 가장제일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리죠. 친구가 이제 예배 뒤에 이렇게 지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가서 해주겠다. 그래서 생각지 자원봉사로 네네. 그래서 아까 친구가 말한 대로 77만 천 얼마라는 견적서만 주신 거예요. 그 포크레인이랑 이런 거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정말 대전에 저기까지? 네네네. 오셔가지고 그렇게 다 그러면서 이제 더 힘있게 갔고 또 이제 저희 후배 명자라는 친구가 너무 추진력이 좋더라고요. 뭘 이걸 하자 그러면 착착착착 다 진행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기획력이 어쩌면 그 탁월한 사람. 친구의 추진력으로 이렇게 빨리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후원금을 만들자 해서 이제 밴드로 이제 갈아타면서 밴드를 만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후원을 하고 또 후원을 하는 아, 그런 분들도 나타났구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돈에 육박하게 후원금이 모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차량이 너무 오래돼서 차량 구입까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중고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남중교회 출석하시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석담은 몇 년까지 제가 92년 2월에 결혼했으니까. 92년 2월에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시내로 네네. 시내로 나가셨구나. 네. 아니 저도 이서교인데 저는 이제 합동 네네네. 이서교인데 무교가 저도 사실은 홍코밍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 그때 있던 분들이 몇 분이 있더라고. 어릴 네. 적에 다녔던, 선배라든지 후배들이 있더라고. 이걸 좀 하자. 안 움직여. 저희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도 그 기도가 저의 모토가 됐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서 일하심을 진짜 보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상황 속에 이 일을 하면서 그걸 잊을 수 있었고, 더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시간이었었던 것 참 행사 얼마나 준비했어요? 뭐 저희가 제가 카톡을 보니까 4월 18일에 이제
하자 뭐 이런 말들이 카톡을 만들어 개설을 아니 했구나. 카톡은 그 전에 있었고 이제 만들어져 그랬구나.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있었고 아, 그랬고 그때 이제 흐지부지 저도 선뜻 이렇게 못했는데 네. 이렇게 하자고 제가 아까도 카톡을 보니까 4월 18일에 아. 저 이제 적극적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4월 5월 이거 딱 두 달이네. 네. 두 달 좀 못 되는구나. 두 달 채 못. 그때 이제 말이 나오고 4월 말, 4월 27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짧은 진행이 돼버렸네.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한 감사할 일이에요. 네, 감사. 네. 카톡은 저희가 4월 27일 날인가 만든 것 같아요. 아, 밴드로 이사를 하고. 아, 그랬구나. 네. 네. 참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고. 네네. 추억이 될 만한 추억이 되고 그래서는 이게 많은 우리 석당교회는 마중물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 어른들로 힘들어가는 때 네. 많이 어른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이 일이 이렇게 네. 커져서 네. 원근 여기 동네 주민들 모시고 싶었는데 주민들은 많이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고 네. 저희의 이 모습이 그래서 제가 방송에 하고 싶었던 게 이게 많은 이렇게 다른 교회의 힘이 그런 시골 교회에 그러니까. 힘이 되는 일에 제가 방송국에 몇 번 전화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지 하다가 그랬어요. 또 이리 남중교회 권사님이 얘기하면은 그래도 취재도 나올 수도 있을 법 했는데 그러 안에서 뭐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은 뭐 이제 서로 진즉 연락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이렇게 와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돌렸죠. 네. 그래서 다른 교회 많이 네. 뭐라고 할까 힘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골교회. 네 시골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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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